바닷가의 섬이 빗물처럼 떠오른 그대의 힘.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 열어 한 줄기 바람 되어 그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반직하게 있습니다. 떠난 사람도 이렇게 밤을 새고 울어야 하나. 오늘 아침 일찍이 태백 쪽으로는 이렇게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이 6월 15일 오늘이 또 통리장날입니다. 여러분, 이 통리장이라도 좀 잘 서가지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이렇게 좀 경제활동이 좀 활발하게 오늘 좀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통리장에 가면은 사실 그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소뚜껑도 통리장에서 샀고 뭐 모자도 통리장에서 샀고 때로는 난닝구도 통리장에서 샀고. 자, 품질이 좋다 뭐 이렇게 꼭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양한 저 상품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이 되면은 통리장에 한번 너무 일찍 가도 별로 안 좋고 너무 늦게 가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니까 한 11시 쯤에 성객이 타시면 더 좋고 한번 넘어가서 장구경을 한번 하면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좀 4단계 고화평 동학냉면 초밥 다리 안쪽 우측 노란색 상수동 2.7km 부모님이 손을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반직하게 있습니다. 돌았을 때 봄새도 오르다구나 도르소 가람잎이 휘날리는
어설프다 물어본다고 누가 내 마음 알리유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다오 사고 나발 지역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600년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변함없는데 우리만 변함구려 포초 같은 우리 인생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